안녕하세요, 오성주입니다. 오늘은 토론토 다운타운의 코크타운에 있는 명품 콘도인 홈온파워 콘도를 보러 왔는데요. 빌더는 40년 전통의 그렉 고어프사입니다. 이쪽에는 아델레이드하고 저쪽에 팔리아먼트 있고 요 길이 이제 길 이름이 파워인데요. 그래서 이 콘도 이름이 홈스 온 파워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 있는 노스타워, 이쪽에는 사우스타워에서 21층, 22층 각각 해서 총 550유닛이 있는 큰 단지이죠. 지어진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. 이쪽 코크타운에는 가장 알려진 그 랜드마크 콘도입니다. 우리 한번 안에 보러 갈까요? 층고가 나이프 실링이고 이게 오픈 컨셉으로 좀 시원하게 레이아웃이 되어져 있고요. 키친이 여기 컨템포러리한 그런 모던한 키친이네요. 자, 어플라이언스가 다 삼성이에요. 네, 스테인리스 다 삼성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도 쿼츠 또 카운터탑이고 네, 디자이너의 피니쉬로 셀렉션으로 아주 예쁘게 잘 되어져 있죠. 네. 여기는 세탁기, 건조기 다 삼성입니다. 제가 많이 봤는데 어플라이언스가 다 삼성으로 되어져 있는 건물은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. 예, 바닥 마루도 라미네이드 플로어고요. 탑 있고 스탠드 샤워 있고 공간도 아주 널찍하고 좋습니다. 예, 여기는 댄인데요. 댄은 오피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여기 뭐 슬라이딩 도어를 달게 되면 또 작은 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프라이머리 베드룸, 예, 전망이 아주 명품입니다. 뒤에 막히는 거 없이 시원한 뷰니까 좋고 또 녹지도 많이 보이고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뷰가 있다는 게 참 매력 있고 희소성 있죠. 거실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요. 예. 뭐니 뭐니 해도 층고가 나이프시니까 답답함 없이 시원해서 좋고요. 이쪽에는 이제 월마운트 TV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뷰가 아주 좋습니다. 이쪽이 높은 고층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 데가 저희가 영길이고요. 예, 요 바로 앞에는 팔리아먼트고 예, 여기는 리치먼드, 요 바로 밑에가 또 아델레이드고요.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 저쪽 높은 건물 바로 옆으로 돈밸리 파크웨이가 있죠. 돈밸리 파크웨이에 따라서 고속도로 따라서 노이쇼 가는 데는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만 가고요. 스트리카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주 편하겠죠, 생활하기에. 저희가 이 유닛은 for sale로 563,900에 리스팅 하였고요. 크기는 550스퀘어피트입니다. 거의 16평 그 정도 되겠죠.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1 플러스 10에서 10을 오피스나 또 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또 발코니도 거의 50스퀘어피트에서 아주 탁 트인 전망이 좋습니다. 예, 이 콘도는 에메니티가 4층에 가게 되면은 야외 용 그 스위밍풀이 있고요. 또 이 동네가 그 예술가들 위한 아트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콘도 안에
예술가들 위한 그런 워플레이스가 또 따로 있고요. 요가, 짐, 파리름 바베큐, 뭐 아주 없는 것이 없는 그 럭셔리한 에메니티가 되어져 있습니다. 지금 이 길은 리치몬드 스트리트죠.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다운타운으로 가는데 제가 출퇴근하는 그 길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 보면 이제 빈 공간들 또 낮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.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은 그 초창기 이민자들이 오셔서 정착했던 그런 건물들이죠. 100년 넘은 건물들입니다.